굿모닝뷰 전날 장 마감 후에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 가격인 S&P 상한제가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제 개정안을 승인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P가 그 이전 120개월간의 평균 S&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P의 상한을 두게 되는 겁니다. 다만 S&P 상한제는 3개월을 초과해서 적용할 수 없고요. 또 1년 뒤에는 상한제가 일몰될 예정입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S&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은 월 6천억에서 7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겨울철 전력 수요가 급등하면서 적자를 불어날 위기에 처했던 한전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겠는데요. 롯데 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지만 유료 방송 중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면서 이번 결정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황금 시간대에서 새벽 시간대로 바꾸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롯데홈쇼핑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출 손실과 협력사의 피해, 그리고 시청 고객층의 이탈 등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영업이익도 줄게 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롯데홈쇼핑에 더 악재가 끼치게 됐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웅제약이 개발한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엠블로정을 식약처가 어제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엠블로정은 국내에서 개발된 36번째 신약이 됐는데요. 엠블로정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돕기 위해서 투여하는 식사와 그리고 운동요법의 보조제입니다.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걸 억제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게 하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추게 되는 건데요. 식약처는 이번 허가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치료자의 선택 범위와 치료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 대웅제약의 관계자는 약가 협상 후에 내년 상반기에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돼서 품목 허가된 신약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웅제약 역시도 오늘 시장에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업소용 사이다 콜라와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주스와 커피 등 음료 가격이 줄줄이 인상됩니다. LG 생활건강은 미닛메이드, 파워에이드, 토레타 등 4개의 음료 브랜드의 대형마트 공급가를 평균 6.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카콜라는 인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또 롯데칠성 음료도 업소용 사이다와 콜라를 비롯해서 커피와 주스 등 10개 음료의 브랜드 가격을 평균 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는 그동안 가격 조정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인건비와 물류비, 게다가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음료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요. 역시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슬이었습니다.